안녕하세요. 한샘드럭 대표 최준입니다. 야, 지금은 오늘이 9월 20일 수요일이고요. 비가 오고 있어서 보성에 계신 구독자님이 비 오는 날 차를 본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차량이 뭐냐? 제 뒤에 있는 그 4.5톤 덤프트럭입니다. 저상 덤프고요. 압축에 적재함 4m 80 길이, 그리고 폭에 2m 30 9T로 보강돼가지고 포크레인 운반용으로 제가 만들었었는데, 보성 구독자님은 이제 카고 쓰시다가 이제 덤프로 바꾸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성 근처에 또 이게 축덤프가 많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상 덤프로. 그래서 이거 안내드렸고, 그때 말씀하시피 요거는 이제 나무 벌목했던 차고요. 저속 대유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은 2014년 등록인데 형식이 2015년 형식이라 요소수가 들어가지 않는 마지막 모델 270마력이고요. 상태는 시운행도 해보고 마음에 든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계약 진행하고 있고, 제가 잠시 짬이 돼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밖에 비가 와서 좀 처마 밑에서 영상 찍고 있고요. 특별하게 안내해 드릴 부분 없고, 한샘트랙에서 또 270마리 저상 덤프 만든 거 출고한다는 영상, 그리고 덤프 하나 또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그것도 있으니까 혹시 저상 덤프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차는 좀 보여드리기는 좀 애매한데 한번 돌려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차량 여기 길이 4m 80, 폭 2m 30, 일반 광폭 카고랑 폭이 똑같고요. 구독자님은 저기 나중에 차를 만들 때 여기다가 요거로 D글자 좀 만들어서 나무 같은 거 좀 덧댈 수 있게끔 좀 만들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참고해서 추후에 차 제작할 때 한번 세팅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출간 거리는 4260, 중축하고와 동일한데 적재함은 좀 짧아요. 4m 80, 중축은 530이죠? 그래서 50cm 작지만 단축보다는 긴, 단축 4m60보다는 깁니다. 덤프도 되고, 네, 요소수가 들어가지 않는 270마력이고, 여기 보시면 PTO 넣고 쓰시면 되고요. 뭐 주행거리는 한 37만 정도 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내일 일단은 광주로 가져가려고 하셔서 광주로 출고될 예정이니까요. 혹시 5톤 저상 덤프 또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최 대표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